자, 이번에는요, 방구석 문화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김영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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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어떤 여행 하게 될까요? 네, 오늘의 여행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TV 속의 TV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 또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면서 마음속에 물음표 하나가 딱 떠오르셨나요? 청주시 이정골, 야트막한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2014년 미술관 하나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간 수많은 전시가 오고 갔을 그 공간엔 이 작가의 작품이 늘 함께합니다. 아, 오늘 눈이 좀 피곤한가? 여러분, 제가 눈이 좀 이상한가 봐요. 지금 액자에 걸린 예쁜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데, 아니 왠지 이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보이는 건가? 뭐지? 움직이는 그림 맞고요. 네. 요즘 말로 미디어아트라고 하죠. 그림이 움직이는 거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 그림이 움직이는 미디어아트 그림인 거네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통은 2차원 평면에다가 회화 작업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면 작업을 한 걸 다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림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작업을 한, 제가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어머머머, 잠깐만요. 그러면 저 같은 관람객이 아니시라 지금 이 작품을 직접 작업하신 작가님이셨군요. 네. 저... 아, 저거 옆에 두고도 몰라뵙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티안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인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것이라 사전에선 정의합니다. 처음인 것 같으면서도 익숙한 이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문화여행을 떠나보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티안 작가와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와, 오늘은 정말 또 새로운 장르의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천천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작가님은 미디어 아트랑 언제, 어떤 계기로 처음 만나게 되셨어요? 예전에 어릴 때는 그림을 그리다가 기억이 나는 게 1983년 1월 1일이에요. 백남준 선생님이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뉴욕, 파리, 서울 그리고 몇 군데 더 해서 생중계로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지금의 미디어 아트지만 그때 비디오 아트를 처음 보여주셨거든요. 갑자기 브라운관에서 이상한 행위예술 같은 것, 아니면 무용가도 나오고 음악가도 나오고, 근데 그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아, 예술의 장르에는 새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다가 그다음엔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흔히 미디어라고 말하는 대중매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를 이용해 작업하는 티안 작가는 자신의 작업이 곧 지금을 기록하는 일이라 말하는데요. 저는 지금 작가님의 작업실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와, 근데 여기 다른 작가님 작업실이랑은 좀 다르게 뭐가 엄청 많이 있네요. 제가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많다기보다는요, 현재를 표현하는 제 작가로서 지금의 재료가 무엇이 돼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캔버스와 물감들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제 다양한 것들을 널브러지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이 캔버스 또 모니터에 담는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보통 담으세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가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사람들과 아니면 세상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무래도 NFT나 대체 불가능 토큰 아니면 뭐 가상화폐 뭐 여기에 관련된 것, 2030에 대한 고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작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안 작가는 어딜 가든 카메라를 챙깁니다. 마치 일기처럼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들이 켜켜이 쌓였는데요. 지나간 시간 한 자락을 더듬어 붙잡아 봅니다. 우와, 작가님 지금 막 사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요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제가 최근은 아니죠. 코로나 이전에 일본에 스케치 겸 이제 여행을 갔다가 저는 이제 여행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나중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였고요. 그래서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돌아와서 작업을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이제 스케치 작업을 먼저 했고요. 네. 많이 고민해서 작업을 한 게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작품이 이제 제 작품입니다. 와, 뭔가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듯 다른 듯 하거든요.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최근에 그 말이 많은 코인에 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네. 뭐 비트코인이 아니면 이더리움 코인 이 책이 들어가 있고, 그게 예술가가 되든 아니면 일반인 되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아니면 표현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뿜어나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미디어아트로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티안 작가의 지금은 미디어아트로 이어집니다. 이젤 위에 놓인 캔버스가 아닌 책상 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그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고뇌를 통해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 저렇게 작업하시는군요. 작가님, 그럼 작가님의 작품들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페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일 페인팅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디지털 작업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디지털화된 작품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게 얼마 없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하시려면 사실은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겠어요. 저는 이제 학부에서 심리학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에 관한 것 아니면 상대방과의 소통에 관한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저는 뭐 반도체에 관련된 일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제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공부도 하게 됐지만, 뭐 시간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면적인 작업을 다공간 아니면 다차원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무용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많은 공부를 해야지 좋은 작품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 너머로 티안 작가의 작업을 지켜보니 프로 문화여행러이자 영민이의 마음속에 있던 이 예술적 감성이 꿈틀댑니다. 그래서 저도 모니터라는 캔버스 위에 이 터치펜이라는 붓을 들어봤죠. 못하는 게 없어요. 나왔습니다. 네. 네. 정광현실 작품들을 지금 최근에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지금 간단하게 정광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저는 꽃을 몇 개를 그릴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는 또 꽃이 그려진 작품으로 탄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 제가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낼 시간입니다. 저 김 작가의 그림 실력 기대해 주시죠. 영민이의 미디어 아트 첫 도전, 그 결과는요? 뭘 그리는 걸까요? 하트? 짜잔! 제 작품 완성입니다! 어때요? 작품에 하트가 날아다니는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작품이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쌓였다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 하트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어때요? 사랑이 넘쳐 보이죠? 갑자기 이 작품이 또. 작품이 살아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제 의미를 알고 계시니까 또 김 작가 뿌듯하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현재 라폼흠 미술관에서는 티안 작가의 신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미디어 아트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그 속엔 어떤 지금이 담겨 있을까요? 정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작품을 보다 보니까 저기도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작가님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저 작품 알 것 같아요. 저 작품의 제목은 백지. 왜냐면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거든요. 저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우리 현대사회를 좀 비판한 게 아닐까요? 맞죠? 그건 아니고요. 실제 제목은 아쉽네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는 건데요?
전부가 지옥. 그 사이를 건... 이게 뭐예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고요.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천국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회 병폐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제라는 이름을 갖는 게 오늘이며 내일이란 다가올 또 다른 오늘이 아닐까요? 미디어 아티스트 티안의 작업은 그 모든 오늘날들을 기록해낼 겁니다. 제가 또 앞으로의 작가님이 어떤 지금을 그리실지도 궁금한데 앞으로의 작업 계획, 활동 계획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 현대예술 시장에 워낙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된 그리고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같이 융합된 곳에서 작품을 볼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작가들도 이제 시도하는 작가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작품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정말 앞으로도 이 계속 현대미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실 것 같은 작가님인데 제가 그 새로운 작품 작업들 확인하러 또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반갑게 맞아주실 거죠? 네, 작가로서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김영민 작가였습니다. 네, 와, 모니터가 하나의 캔버스가 돼서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금을 그리는 작가라뇨. 문화여행 덕분에 조금 생소했던 미디어 아트와 한 뼘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하트 모양을 막 그렸던 그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 미디어 아티스트들에게만 제공되는 테스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정식 출시돼서 보편화되면 모두가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고 티안 작가님은 상상하고 계시던데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미디어 아트를 잊지 않고 미디어 아트를 더 즐기고 싶으시다면 초록 검색창에 티안 작가를 검색하시면 이 포트폴리오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간의 모든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틀어서 이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보시면서 방구석의 미술관을 데려와서 문화 감성을 충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티안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미디어 아트가 참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품 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방구석 문화여행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